아, 저 사람 정말 통일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 통일에 미칩시다! 이렇게. 지금 통일에 미친 남자 강동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일부 유니콘 16기 송호진 기자입니다. 오늘 통일 선배한테 물어봐 통일 선물 첫 번째 주인공으로 자타공인 통일 덕후 강동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통일부 유니티비를 네.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송호진 기자님이 진행하시는 통일 선물 첫 번째 게스트로 나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네.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고 또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통일 덕후 강동환입니다. 통일 덕후라는 별명은 네.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통일을 사랑하고 또 통일만 생각한다. 통생통사라는 유튜브를 네. 운영하고 있는데 저랑 함께 일하시는 우리 스태프분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일 덕후는 늘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 하잖아요. 또 재미없는 주제이고 네, 그렇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위해서 통일 덕후라는 별명을 네, 쓰고 있습니다. 강동환 교수님께서는 30대에 10년을 꼬박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하셨고 네. 부산 하나센터장을 역임하시고 네. 지금 동아대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또 통일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토록 뜨겁게 통일을 위해 젊은 시절을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시니까 좀 부끄럽고요. 제가 그냥 저의 길을 묵묵히 가다 보니까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많고 네. 지나온 길은 뭐 조금 달려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오늘 인터뷰도 굉장히 망설였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이런 인터뷰는 할 수 있지만 통일 선물 그리고 또 선배가 간 길을 이렇게 물어보고 네. 또 그 길을 통해서 후학들에게 전한다라는 인터뷰 취지를 듣고 네. 과연 내가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또 후배들에게 과연 좋은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걸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또 제가 이제 50대로 이제 접어드는 나이인데 30대와 40대 부단히 좀 달려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통일을 늘 내 문제로 생각하면 우리 네. 일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일로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30대 또 청년의 꿈들을 그렇게 키워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청년이시지만 청년 대학생 강동원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청년 때로 돌아가보면 그때도 아마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굉장히 마음을 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릴 때 꿈이 제가 사실 국문과를 가고 싶었어요. 아 국문과. 네. 그래서 네.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또 국어 문제지만 뭐 몇십 권을 풀 정도로 국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문학 소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네. 어느 날 북한이 제 가슴에 그냥 확 네, 꽂혔죠. 그래서 30대 때 조국이라는 단어 또 네. 통일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그걸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30대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 때 대학을 졸업하고 또 네. 대학원에 가기 때문에 30대 초반까지는 정말 연구소에서 대학원 공부하면서 그렇게 네. 나름의 어떤 소양을 좀 쌓아왔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제가 30대 후반에 이곳 부산까지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30대 시절은 대학원에서 한참 이제 공부하고 북한 문제를 겨우 알아가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조국에 대한 네. 통일에 대한 열망은 계속 끌어오르고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때 다져진 걸 기반으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그때 네, 다져진 체력 또 영역 뭐 능력 이런 걸 많이 좀 더 키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 어린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였는데 이미 대답을 해주셔서 네, 문학소년 네. 그러면 지금도 그래서 제가 네. 일주일에 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꼭 한 번은 시집을 꼭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시간이 나면 꼭 중고서점을 자주 가는데 가면 시를 많이 읽고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을 늘 자꾸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성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설득하고 주입하고 이러기보다는 감성적인 역량을 좀 키워야 우리가 통일에 대한 마음들을 좀 확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통일 감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통일 감성. 근데 네. 이 감성적인 능력은 그냥 키워지지 않고
시를 읽는다든지 계절을 느끼는 것도 참 좋아요. 아,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더운 계절이잖아요. 6월, 네. 뭐 7월도 그렇지만 근데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그 네.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런 가끔 같아. 하늘도 올려다보고 또 꽃이 피는 것도 보고 그런 감성 능력을 조금 더 우리가 키우다 보면 그게 결국은 사람에 대한 마음들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들이 북한 사람에 대한 마음들로 이어질 수 있고 네.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마음들이 바로 통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니까 네네. 저는 감성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감성이 중요해. 네. 그 동생동사, 통일만 생각하고 네. 통일을 사랑한다. 이제 교수님의 하루 24시간은 네. 통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 같은데 네. 통일 덕후의 모닝 루틴 아, 있을까요? 그리고 모닝.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하루 일과? 네네. 일단 동생통사,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스태프분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네. 참 좋죠, 이름? 아, 정말 네, 좋습니다.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통일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 하루의 일과도 정말 통일만 저에게 생각하게 되는 계획인데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늘 통일이라는 렌즈를 하나 더 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의 공간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 또는 하는 일들 그것들을 이 통일의 렌즈를 끼고 네. 다시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쓰는 책 중에 시리즈로 네. 통일의 눈으로 지역을 다시 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일의 눈으로 뭐 서울을 다시 보다 또 부산, 부산, 제주, 춘천, 병영도, 봉화, 또 요즘 해외편으로 교토, 몽골 네. 이렇게 이제 썼는데 뭐 그런 장소들이 다 통일 북한 유적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가는 공간들을 통일의 렌즈를 끼고 스토리텔링을 씌워서 재해석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특별한 루틴이라기보다는 네. 오늘 또 나에게 통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주어질까에 대한 기대감 아, 기대감으로 시작하시네요.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 하루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또 이 통일이라는 문제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거니까 네, 그런 일상의 어떤 영역을 벗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오늘 하루를 채워주게 해주실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네. 현재 해외 출장 연구, 저서 집필, 네. 그리고 각종 통일 교육 및 강연 등 몸이 세 개라도 모자라실 것 같은데 통생통사 채널 보면 네. 콘텐츠가 매일 네. 올라옵니다. 네. 기획, 촬영, 편집은 다 혼자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 어떤 일이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네. 저희가 아침에 함께 일하는 우리 스태프분들과 또 어떻게 이제 촬영할 것인가 기획도 하고 네. 또 편집도 직접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시니까 네. 뭐 이건 함께 만들어가는 영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함께. 또 우리 편집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이게 영상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 똑같이 그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함께 탈북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스태프분인데 네. 저희가 같이 처음부터 책 하나 보면서 영상 작업을 사실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은 네. 부족한 것도 많지만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아주 또 잘 봐주시니까 지금까지 아, 네.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고 네. 또 무엇보다 조금은 의미 있는 물론 유튜브가 재미를 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 우리는 재미라는 요소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고 네. 또 통일에 대한 마음들을 확산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같은 정류장 같은 그런 유튜브면 좋겠다라고 해서 늘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중요한 건 어떤 건가요? 매일같이 그만두고 싶다는 거. 네. 아, 또 그런 마음이 있었군요.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 되나 늘 이런 말. 그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속이요? 네. 만약 지금도 이제 조회수나 네. 또 구독자에 이렇게 연연하다 보면 매일같이 그만두고 싶지만 네. 단 한 사람이 이 영상을 시청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다. 네. 또는 탈북민이 이 영상을 보고 저희가 그 북중 국경을 촬영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조회수는 많지 않은 영상이라도 어떤 탈북민이 댓글에 몇십 년 만에 고향 땅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면 굉장히 또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아 이래서 계속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또, 영상을 네. 계속 만들고 계신 의미가 있다면 네. 그게 또 원동력이었군요. 네, 그렇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약해지고 그만두고 싶고. 네. 그렇죠. 그럼 통일이 된다면 이제 채널 계속 운영하시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더 많겠죠.
훨씬 네, 더. 그럼요. 북한 지역에 있는 곳곳을 정말 평생 다니면서 그곳을 소개하고 싶고 또 평양에 있는 또는 북한에 있는 어떤 지역이든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또 세상에 전하고 싶고 네. 오히려 통일되면 더 할 일이 많고 그때는 정말 저희가 이 유튜브가 아닌 영상 해설을 하나 차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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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 이력서 받아야 되겠네요. 아, 네. 함께 일할 네. 그래도 동지를 모아야겠습니다. 네. 이제 통일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다음 후배들을 위한 네. 콘텐츠 제작 꿀팁이 있을까요? 아, 꿀팁.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뭐 저도 사실 잘 못하고 있으니까 뭐 꿀팁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팁인 것 같은데 앞서 네. 잠시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지 말자. 아, 포기하지 말자. 네. 무슨 일을 지금 이제 하든 그리고 아마 크리에이터로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셨을 거고 네. 또 그게 방송을 만드는 일이나 또 글을 쓰는 일이나 또는 통일부 대학생 기자로서 기사를 쓰는 일이나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포기하지 말자. 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좋아하는 말 중에 네. 미쳐야 미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쳐야 미친다. 네, 불광불급인데 네. 미치지 않으면 그 일에 이를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일에 미쳐야만 아, 저 사람 정말 통일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정말 자랑스러워야 돼. 그래야 그 일에 겨우 이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통일에 미칩시다 이렇게. 통일에 미칩시다. 지금 통일에 미친 남자 강동환 교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아, 최근에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통일의 눈으로 몽골을 다시 보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네. 간단한 책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통일의 눈으로 지역을 다시 보다 그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이 책은 해외편 교토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몽골편을 이제 쓴 겁니다. 역시 이 책을 들고 몽골에 우리가 여행을 가는 걸 목적으로 썼는데 네. 많은 분들이 요새 몽골이 화탄 관광지예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일반 분들은 몽골을 관광으로 가지만 네. 우리는 이 몽골의 주요 장소들을 통일 여행을 가자라는 거죠. 몽골이 초원과 사막 말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몽골에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이 200명의 고아를 몽골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왔던 아이들이 생활했던 학교가 지금도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고 또 몽골의 울란바토르 수도에 가보면 북한과 굉장히 유사한 건축 구조가 많아요. 왜냐하면 몽골 울란바토르나 평양이나 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평양과 울란바토르가 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마치 평양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이 몽골을 통일이라는 시각으로 소개하고 싶어서 이 통일의 눈으로 몽골을 다시 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현재까지 30여 권의 책을 집필하신 프로 작가이시기도 한데요. 네.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더 큰 집필 목표가 있으시다고? 제가 지금까지 30권을 썼는데 100권을 쓰는 게 목표입니다. 100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통일 북한 관련 책 99권을 쓰고 네. 마지막 100번째 책은 자서전을 쓰겠다. 네. 그래서 그 자서전에만 꼭 통일을 위해서 작은 흔적을 남긴 강동환이라는 요 사인을 남기는 게 제 꿈입니다. 앞으로 한 뭐 15년 정도 제가 나이로 보면 더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1년에 한 4권 정도는 책을 내야 가능한 일이겠죠. 1년에 4권 정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아, 네. 그럼 교수님 저서를 보면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네. 통일 조국의 강동환 평양특별시장 사인입니다. 네. 이 사인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 연구실에 가면 뭐 볼펜에도 그렇게 각인을 해놨고요. 네. 또 수건에도 그렇게 각인을 해놔서 제가 그렇게 통일조국 평양특별시장이라고 쓴 이유는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인 것 같아요. 늘 약해지거나 또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 통일조국을 늘 그리면서 또 통일조국이 되면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에 대한 스스로에 주어진 어떤 채찍 그런 부분들로 제가 다잡기 위해서 늘 보이는 공간마다 네, 통일조국 평양시장이라고 쓰여있죠. 우리 스타 땡땡 아시죠? 커피숍 거기 네, 네. 아이디? 네. 거기도 그걸로 돼 있어서 음료가 나오면 네, 평양시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네, 네. 좀 부끄러울 때도 있는데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네. 정말 독보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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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교수님의 현장 연구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현재 교수님께서는 잠시 북중 접경 지역 활동은 멈추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러시아, 몽골 등 여러 해외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고 네. 또 중국에서는 탈북 여성들이 있고 또 북중 국경에 가서 북한의 모습을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렇게 현장에 이제 주로 많이 나갔고 네. 또 제가 통일의 눈으로 지역을 다시 보다라는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려면 또 네. 다른 해외 장소를 지금 또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간과 예산이 허락되는 한 무조건 해외를 지금 이제 나가려고 늘 하고 있고 해외 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출발. 없이 근데 가면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날 것이다 뭐 이렇게 사전에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가서 부딪히다 보면 다 되는 걸 지금까지 느꼈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네. 북한 노동자들을 만난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건설장이 보이면 내리죠. 그래서 네.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또 건설을 할 때는 반드시 대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서로. 네. 그래서 막 있다 보면 조선말이 들려요. 아. 네. 야, 뭐 철근 갖고 오라. 뭐 150불 올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주변에서 연구 영역을 또 이렇게 확대해 가고 만남을 갖거나 하는 거니까 그냥 부딪혀 보는 거죠. 아. 네. 그리고 현장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 또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통한다. 그럼 다음 질문도 네. 활동하신 지역 모두 영어권이 아니라 각각 러시아어, 몽골어 등 천차만별인데 이제 해외 연구를 진행하시는 가운데 소통 부분에서 겪는 고충은 없으신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뭐 언어를 뭐 몇 개국어를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전혀 몰라요. 네, 사실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중국어 그렇게 몇 년 동안 중국 다녔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 밥 주세요 뭐 감사합니다 아하. 뭐 이런 거 생존하기 위한 겨우 몇 단어밖에 모르는데 결국은 다 통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막 현지 분들을 만나서 뭐 학술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니까 사실 현지 언어는 아주 기본적인 거면 다 해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크게 뭐 어학 때문에 현지를 가기 어렵다 또 현장에서 뭐 그렇게 어려움 겪는다 이런 건 없었고요. 물론 처음에 가면 그 바가지 요금을 쓰거나 전 세계 어디든 다 있다는 공항 바가지 요금 그런 건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당해줘야 네. 예, 또 뭐 가능한 거니까 또 그렇게 넘기고 예, 부딪히면 됩니다. 네. 결국 현장에 답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활동 가운데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한 연구를 해외에서 한다라는 거는 제약 요인이 조금 있죠.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북한 주민들을 만난다는 것도 엄격히 사실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가서 북한 주민들을 직접 뭐 만나거나 그렇게 하면 그냥 금방 만나면 뭐 형님 동생이 돼요. 같이 밥도 먹고 그런데 또 그걸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네. 눈을 피해야 되고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거는 공항에 들어가면 입국할 때 이렇게 입국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입국 네. 심사. 네. 네. 그럴 때 예를 들면 일본에 갈 때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에 제가 관광을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입국 게이트에만 서면 늘 마음이 좀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이런 곳 아무래도 사회주의 체제였고 지금도 그렇게 북한과 가깝다 보니까 그런 곳에 갈 때 늘 좀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